소개받은 신축입니다. 저는 사실 행복도시의 그 전문가도 아니고 오랫동안 행복도시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데 인볼됐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그 박물관 단지에 갑자기 피해를 맡게 된 것은 아마 이 행복도시를 너무 잘 아는 분보다는 좀 어떤 새로운 어떤 구상을 갖고 이 박물관 단지를 좀 새롭게 좀 만들고자 하는 그 청정님의 의지나 그 행복층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피해를 맡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교수님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제가 우려하는 내용과 걱정하는 내용들을 좀 잘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사실은 그 어떤 사례들을 보면서도 이 박물관 단지의 어떤 접근성, 그 다음에 도시하고의 어떤 그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의 연구 결과에 따라 박물관 단지도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방법으로 특화를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까 하는 것들이 가장 그 어깨를 누르는 어떤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현상 설계를 이 국제 공무를 어떻게 그 성공적으로 그 이끌어낼까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국립 박물관 단지가 행복 도시에서 갖는 그 의미가 무엇이며, 그다음에 그 단지의 어떤 그 주변의 물리적 조건들이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문 교수님이나 아까 한나님이 좀 갖고 있었지만은 해외 박물관 단지의 조성 사례에서 좀 성공적인 사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국제 공모전을 어떤 방법으로 끌면서 특화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 국립 박물관 단지가 행복도시에 갖는 의미를 보면은 우리가 크게 그 세 가지의 어떤 그 기본 계획 연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행복도시의 문화시설 설치 계획에 대한 설치에 대한 기본 계획이 있었는데 이때에 도시 활성화 및 대표적 문화 기능과 수행을 위한 국제적 수준의 문화시설을 전략적으로 조성 차원에서 건립을 해야 된다 해서 도시 건축 박물관이 제안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에 그 아우리와 세번협에서 진행한 그 연구 보고서에서 도시 건축 박물관 건립계획 수립 연구에서 다시 그 동일 지역의 7개소의 시설을 인접해 그 입지하는 걸로 해서 중앙녹지공원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좀 분산해서 배치했던 아이디어가 있고요. 그래서 1단계 시설에 2015년까지 대통령 기록관, 종합도서관, 도시건축박물관, 국가기록박물관, 역사민속박물관 다섯 개소를 완성하는 걸로 목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 시설에 디자인미술관과 국가도시국장 두 개소를 계획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2011년도에 가서 다시 국립박물관 건립기본계획 수립연구가 진행이 됐고 여기서의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의 실현 창조도시의 비전 달성 그리고 문화산업 관광산업의 기반 육성을 통해서 세계적 문화도시를 조성해야겠다는 그런 비전이 생기고 이에 따라서 기존 개발계획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시설계획의 통합적 관점을 부여해야겠다는 그런 이슈가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 이미지 및 브랜드를 마련하고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의 가치 제고를 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박물관 단지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그 제안이 됐고 2011년도에 이 연구 보고서에 의해서 박물관 단지 그 계획이 추진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뭐 여러 차례 그 중복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물리적 조건에서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부지는 19만 스퀘어미터고요. 주변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 청사에서부터 앞에서부터 그 대통령 기록관 그 다음에 컨벤션 센터, 그 다음에 그 국립도서관 이렇게 쭉 연계돼 아트센터로 연계돼서 국립박물관 단지로 연결되는 문화 클러스터가 연결되고 그 다음에 문화 중심 상업 도시에서 도시 상징광장을 중심축으로 해서 어반 아트리움과 중앙공원을 연계하는 그 접지 부분에 부지가 함께 됩니다. 접근에 대한 것은 도시 상징광장에서 오는 부분이 가장 상징적인 축에서의 접근이 되겠고요. 사업부지는 전면적으로 중앙공원에 면하게 되어 있고 보행동선은 아마 연결이 되지만 말씀드렸지만 내배차가 한 9m 정도 되는 걸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예술 고등학교 쪽에서의 접근로가 하나 있고, 그래서 또 4부지가 여기까지가 19만 스퀘어미터인데 저희들이 1단계 부지로서 7만 5천 제곱미터를 여기서 그 바운더리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는 국제 공모전에 참가하는 분들의 어떤 창의성을 막지 않기 위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7만 5천 제곱미터에 대한 것은 기본 물리적 여건을 잘 이해를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면 되는 걸로 그 의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부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중앙공원이 아직은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 마스터 플랜이 뽑혔긴 하지만 조성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이 200년 주기의 홍수 대비를 해서 이쪽 레벨보다 9m가 높게 이렇게 조성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현재 이쪽에 강변 뚝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 레벨과 같은 레벨로 조성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어바나트림에 대한 것은 판단님이 말씀하셔서 상당히 그 상업적인 공간에서 굉장히 트렌디하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상업적인 공간으로서 이렇게 계속 해놓을게 당근지고 현재 조성공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바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어바네트리움이 도시 상징광장하고 잘 연계돼서 박물관 단지하고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쪽에 이게 어바네트리움 축이 되고요. 거기 도시 상징광장이 그 중심을 지나게 되고 이 부분에 박물관 단지가 단지 바라는 것은 지금 조성되어 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광화문 광장 같은 느낌이 나서 조금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인위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즐길 수 있는 광장으로서 조금 이렇게 변화가지고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중앙공원은 마스플랜에 있지만 저희들이 아마 공무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이 마스플랜에 당선된 분이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서 어떤 확장적으로 부지해서 이 주변을 제안을 한다면 그거를 지구단위 계획이나 중앙공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이 마스터 플랜에 대한 것을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외 박물관 단지 조성 사례를 잠깐 보면은 아까 두 분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미스니언 뮤지엄인데 1846년에 설립을 해서 1901년부터 내셔널몰에 형성을 하고 현재 그 연 방문객이 2,500만 명이 이릅니다. 상당히 19개 박물관과 갤러리들을 갖고 있고 상당히 큰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거의 1마일에서 1.6km. 아까 아침에 현장 설명회 때 와서 보신 분들은 우리 대지 길이가 약 500m 가량 됩니다. 요거에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물리적인 변화가 될 것 같고. 잘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뮤지엄 아일랜드, 그 베를린에 있는 건데, 최근에 그 마스터 플랜이 좀 완성이 됐습니다. 다섯 개의 박물관이 아주 유명한 박물관들이 있는데, 슈케리 설계한 아르테스 디자인 박물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페르가몬 뮤지엄이 아마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요 페르가몬 뮤지엄이고 여기 마스터 플랜인 건데 여기에 입구 엔트런스 파빌리온을 하나 더 만들고 이 내부의 그 시설 전시를 부족한 그 시설에서 내부 수장구나 이런 것들을 다 이쪽 바깥쪽에 이렇게 몰아서 넣는 마스터 플랜 하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 마스터 플랜이 2025년에 완성되는 걸로 좀 계획을 하시는 상황이고 오랜 기간 동안에 현대에 필요한 그 마스터 플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꾸준하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게 시간을 두고서 이렇게 보는 어떤 단지 조성이나 이런 데 있어서 봐야 될 그 관점 중에 중요한 그 교육적인 요소가 있는 것들이 조금 이게 1800년대부터 이렇게 쭉 조성이 되어 오는 어떤 박물관이기 때문에 어떤 리노베이션을 완성을 하고 어떤 현대화하는 방법, 그 다음에 비지터 센터를 만들어서 방문객들이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것들, 그 다음에 건물이 다섯 개 떨어져 있는 그 뮤지엄들을 잘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들, 박물관 내부 기능을 재배치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 없는 그 관리나 수장고 이런 것들을 좀 외부의 그 성 바깥 쪽으로 옮겨서 내부 그 기능들을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아이디어. 그다음에 외부 공간을 좀 기초들이 좀 잘 활용할 수 있게 그 만드는 그런 데에 중점을 둬서 마스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좀 보고 배울 점이라고 봤고. 그다음에 행정 기능 도시 내에 국립박물관 조성한 케이스로 이렇게 보면은 호주의 캔버라입니다. 미국의 그리핀이 교육 도시에 현장 설계에서 당선된 안으로 해서 국회 의사당을 여기서 배치하고 이 트라이앵글 삼각구도로 하고 이 안에 중요한 그 박물관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주 수도 특별구라고 해서 ACT라고 하는 데서 이 특별구에 관할을 하는데 ACT에서 그 뮤지엄 소스웰 MA라는 어떤 그 조직을 만들어서 통합 운영을 하고 뮤지엄 간에 이게 굉장히 많은 그 뮤지엄들 간에 어떤 운영 방법이라든가 어떤 계획이라든가 여기서 조율을 하고 제안을 하고 하는 그런 그 조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통합 운영에 대한 거는 아마 우리가 국립박물관 단지를 조성하고 운영할 때에 우리 그 행복청에서도 그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위성 기도에서 보시는 것 같이 국회 의사당이죠. 의사당에서 요 맞은편 축의 이 반대편에 반대편에 전쟁 박물관을 두고 중요한 어떤 박물관들을 요게 네 개 정도 이렇게 모아서 둔 케이스입니다. 그다음에 그 캐나다 그 오타와도 행정 기능 수도로서의 어떤 국립 박물관들을 조성해서 있는데 이 강변에 이런 그 다양한 그 박물관들을 그 모아서 이렇게 배치를 함으로 해갖고 상당히 그 박물관 어떤 디스트리트로서의 어떤 성격을 가질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다양한 주제의 박물관 조성을 통해서 그 다문화를 활용하는 캐나다 문화적으로서 정체성을 보여준 케이스로 상당히 좋은 그 케이스로 좀 보여지고 그다음에 캐나다 국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던하게 돼 있는데 소장품이 한 2만 5천 점을 해서 세계 그 3위의 미술관 아까 그 저 공기순 보여준 루브르 박물관이 1위고 미국의 그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 2위고 그다음에 그 오타와의 그 갤러리가 국립 갤러리가 미술관이 3위에 달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이렇게 볼 거는 아까 이제 프랑크푸르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 한 두 번 가봤는데 상당히 그 걸어 다니기 좀 편하고 좋은 환경이고 아주 그 중소규모의 뮤지엄들이 이 강북에 쭉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마인 강 주변에서 그 뮤지엄 소포라고 하던가 아니면 영어로 뮤지엄 엠방크먼트라고 해서 뮤지엄들을 다양하게 배치하는데 인구가 한 67만 정도뿐이 안 되니까 우리가 2030년도에 50만의 행복 도시를 그 겨냥을 한다면은 거의 뭐 비슷한 규모라고 좀 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도심지에서 이 시청사 이 부분에서도 이렇게 걸어가기가 상당히 가깝고 해서 로마 유적이라든가 이쪽 시청사 주변의 어떤 갤러리와 이 강둑에 있는 그 갤러리들이 잘 어울려져서 도보거리에 다 그 중요한 그 뮤지엄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상당히 그 접근성이 좋은 것이 있는데 이쪽에서 좀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은 매년 8월 말에 그 뮤지엄스 페스티벌 그 MEF라고 해요. 뮤지엄스 페스티벌이라고 해요. 그 축제를 한 일주일 동안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티켓을 끊으면 어느 박물관에다 다 다닐 수 있게끔 해주고 또 자유 출입을 하고 저녁에는 이런 불꽃놀이나 어떤 이런 다양한 먹거리 축제를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만 거의 한 3만 명이 방문할 정도의 그런 활성화가 되어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바꿉니다. 그 위에도 몇 가지 그 단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성공적인 그 사례들보다 우리가 행복도시에서 하는 박물관 단지는 좀 더 특화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 도시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독특적인 아이디어로 행정 중심 복합 도시의 문화 벨트를 완성시킬 수 있는 걸작품을 찾고
지역 주민과 국민들 그리고 해외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명소를 만들며 주변의 시설, 어반 아트리움, 도시 상징광장과 중앙공원을 연계하는 문화 플랫폼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기대가 있고요.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한 다섯 가지의 그 아이템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런 기대를 부응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좋은 건축가들이 참여하는 여건을 형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한 작품성 있는 아이디어를 선정할 수 있어야 되겠고, 세 번째는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건축가의 지속적인 참여 보장 및 환경 조성, 즉 좋은 작품을 뽑아놓고 그 좋은 작품이 뽑힌 다음에 이렇게 변형이 되거나 시공자나 발주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그 아이디어를 갖고 협상을 하고 레고를 해서 완성될 때까지 그 건축가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일들을 그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대국민 홍보 및 참여와 전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참여를 동료를 해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통합관리 운영 체계가 구성이 되겠다는 그 다섯 가지의 꼭지를 지금 계속 그 만들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현상 설계는 저희 처음에 이제 제가 그 올 초에 그 피해로 와서 그 상의를 하면서 한 세 가지 정도 방법부터 이제 그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뭐 운영위원회하고도 마지막에도 같이 토론도 하고 합의를 했지만 빌바오 코겐하임 뮤지엄처럼 이렇게 단독으로 아주 세계의 스타 아키텍트를 초청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얼마 전에 했던 서울역 고가공원처럼 고가의 그 공원처럼 한 다섯 명이나 일곱 명의 아주 세계적인 건축가들 초청 지명 공고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국제공모전에서 완전히 오픈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국제공모전에서 오픈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어떤 참여를 동의하고 축제분위기로 갈 수 있고 또 그 젊은 사람들의 그 아이디어를 우리가 좀 받아서 이렇게 좀 독창적인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데서는 마지막 방법으로 2단계의 그 국제공모전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냥 마스터 플랜을 갖고 저들이 국제공모를 하게 되면 그냥 그림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1단계에서 오픈 공모를 해서 다섯 팀을 숏리스트 뽑고 4섯 팀한테는 건축가로서 이렇게 좀 참여할 수 있는 그 시선물을 주는데 어린이 박물관과 통합운영센터, 통합수장고 세 개의 시설을 같이 얹혀서 다시 2차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당선된 후부터 계속 설계를 구체화하고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그 다음에 그 네 개의 남은 박물관을 현상 설계를 해서 다시 뽑고 그 네 개의 팀과도 이렇게 코디네이터 역할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주고자 이렇게 목표를 하고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 기간은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저희들이 그 예타나 여러 가지 예산상 11월까지 2차 공모까지 다 마치고 계약을 해야 되는 일정에서 2단계 공모는 아이디어 공모에서 한 60일 정도 타겟을 주고 2단계 다섯 팀이 3개 시설을 하는 데는 90일 정도를 줘서 그 시간을 좀 차이를 줬고요. 그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건축사 면허, 해외 건축사나 국내 건축사 면허만 소지 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8일 날 오픈 현장 공모는 오픈이 됐습니다. 그 심사위원도 운영위원회와 아주 심사숙고해서 아주 신선하고 좀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분들 그리고 정말 참신하고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뽑아줄 분들로 이렇게 좀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성관 선생이 그 한우건축의 이성관 선생이 심사위원장이 되고. 건국대학교 교수인 김준성 교수, 금성건축의 김은미 선생, 그 다음에 일본의 프리야 노부야키 일본의 건축가 협회장상이나 건축학회상, 건축학 일본은 좀 달라서 우리나라와 달라서 건축학회장상이 가장 그 명예로운 그런 상입니다. 건축학회장상을 몇 년 전에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희대학교 와서 그 강의도 올해 그 설계 수준도 가르쳤고. 아마 그 작품으로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요즘에 얘기 드는 거는 일본에서 도요이토 선생이 그 센다이 메데테크 그 현상설계 당상에서 아주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때 2등을 했는데 지금 일본 건축계에서 그 2등안을 다시 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작품에 대해서 그래서 그 정도로 작품에 대한 애착이 있는 분이고
미국의 SHOP의 크리스프 샤클스도 상당히 그 작품 활동이 그 왕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한 번 심사로 오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국 그 베니스 비엔날레 커미션으로 있는 서울 시립대학교 교수 김정은 교수님이 예비 심사위원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사업계획은 뭐 이미 다 나간 거라 좋아하지만 이 1차 건립, 그러니까 좀 아까 말씀드린 복잡한데 2단계 사업을 해서 1단계는 7만 5천, 2단계는 11만 5천인데 2단계 사업에서는 자연수 박물관 위에 몇 개 박물관을 드나직 그 정해진 않았습니다. 1단계에서는 통합운영센터와 통합수장고, 그 다음에 그 공용주차장과 국립어린이박물관, 기록박물관, 디자인박물관, 도시건축박물관, 디지털 문화유산 영상관, 이렇게 두 개의 공용시설과 다섯 개의 박물관, 국립박물관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상에 중요한 건 뭐 두 개의 큰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문화적인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 그 행복도시가 행정 중심에서 행정 문화 도시로서 그 탈바꿈을 하고 그 세계적인 어떤 도시가 되는 데 있어서는 이 국립박물관 단지가 문화 플랫폼이 되겠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그 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게 박물관 내부만이 아니고 외부도 정말 그 주민들한테 열려있고 시민들한테 열려있고 관객들한테 열려서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정의 지향점은 우리가 방문객, 박물관, 도시, 국가 및 세계에서 이렇게 큰 그 네 개의 레벨에서 이렇게 받고 그 목표에 대한 어떤 미션은 행복도시를 세계적인 문화허브로 발전시키는 국립박물관 단지로서 조성을 해야겠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18일날 공고가 됐고 아키데일리나 세계적인 그 건축 그 인터넷 서비스에 저희들이 다 올려 건축 단체에 지금 올리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부탁을 드리고 그 좀 개인적으로 희망 그 바람을 갖고 있는 것은 그 행복도시 아까 이제 총장님이 굉장히 그 기대나 어떤 그 미래적인 비전을 얘기했는데 제가 처음 와서 보니까 조금 문제점을 좀 발견해서 전번에 그 1차 심포지엄 때는 행복도시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 다섯 꼭지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공공이 개인보다 우선이 되겠다 하는 거. 사람이 차보다 우선이 되고 좀 중시가 되겠다. 그러니까 뭐 그런 꼭지에서 이렇게 도시를 보면 도시가 굉장히 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그림이 그려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몇 가지 그 지속적으로 이제 얘기할 것들이 생기는데, 뭐 그거는 이제 차지하고 국립박물관 조성이 성공적인 그런 단지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그 이 마스플랜 국제공모전의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그런 우려하는 것들이 전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들이 이제 피해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든 2차 발표도 다섯 개 팀이 제출을 하면은 공개 발표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와서 물론 질문하고 이렇게 응답은 안 되겠지만 심사는 공개로 그 방청석이 있는 데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좀 트렌드에 따라가거나 어떤 그 좀 이렇게 유행을 따라가는 어떤 건축적인 것보다는 정말 이게 한국적인 정신이 좀 어떤 그게 꼭 복원축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뭔가 그 왕슈의 그 닝보에 있는 역사박물관이나 아니면 뭐 조금 모던하지만 그 세진마가 한 그 가나자와의 21세기 그 미술관이라든가 그 아니면 스티븐 홀이 설계한 그 캔사스의 그 넬슨 애트킨스 뮤지엄이라든가 이게 뭔가 이런 게 있었어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독창적인 거,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정말 바라고 어떤 트렌디하고 유행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것 좀 한 세대 흘러가고 가면은 이때 이건 뭘 왜 썼지 이런 그 후회를 안 할 수 있는 건물들을 우리 심사위원들이 뽑아주고 또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런 걸 뽑아주더라도 그 단지가 완성되고 정말 성공되려면은. 그 운영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됩니다. 다섯 개의 박물관이 되기 때문에 행복청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개 부처가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뭐 우리 알겠지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스미소니언이나 그 뮤지엄 갤러리 오스웨리, 뮤지엄 오스웨리나 MA 그런 데처럼 어떤 그 전체 그 국립 박물관의 5개 박물관을 어우르는 어떤 통합 운영적인 조직이 있어서 정말 이렇게 잘 조율되고 성공적인 기록 박물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허 방안에서 잘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